오늘 대금이 누나 결혼식장에서 연주한다고 해가지고 대금이 누나한테 가고 있습니다. 브이로그 찍으러. 렛츠고. 안녕하세요, 대금이 누나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디를 가고 계신가요? 오늘은 제 친한 지인의 결혼식 축가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. 오, 결혼식 축가 대금으로? 네, 저 처음이에요. 오늘이 솔로로 뭐 국악 축가는 많이 했는데 대금 솔로로 축가는 건 처음입니다 오늘. 신랑분은 어떻게 서로 지인이신 거예요? 아, 제가 2012년에 여수 엑스포에 3개월 동안 상주 공연을 했었어요. 하루에 막 3타임, 4타임씩 공연을 했었는데 저는 공연 팀이었고 그분은 콘솔에 계시는 음향 감독님이셨어요. 동네 친구예요. 여수 엑스포에서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6명이 있었거든요. 그 중에 2명이 지금 동네 친구가 됐어요. 그때부터 동네 친구였던 게 아니라 갑자기 제가 먼저 사는 동네를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. 제가 먼저 여기 이사를 왔는데 그리고 하나 둘이 점점 이렇게 이사를 와서 셋이서 동네 친구가 돼가지고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죠. 신기한 인연이 있네요. 신촌쯤에 왔어요.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사람들 우리 집 어딘지 다 아는 거 아니야? 우리 집에서부터 찍어서 가고 있잖아. 제 차 너무 더럽진 않죠? 그건 모르겠네요. 알아서 잘 정리해드릴게요. 여긴가요? 나와요. 왜요? 안녕하세요. 여기 보면 돼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대금이 누나 촬영하러 브이로그 만들어드리러 제가 왔습니다. 아, 우리들이 되게 잘 보네요. 아, 그러게요. 남의 그릇에서 이게 무슨 민폐야? 아, 그러니까. 아,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도 자료를 만들어야지. 이거 수요일날 올리는 걸 목표로? 자, 오늘의 결혼식 순서입니다. 제 순서는 여기 축주 있고요. 네, 아주 비싼 주차비가 비싼 명동이라고 합니다. 1시간에 6,000원이래요. 근데 온종일 왜 주차권 받았어요? 그렇지만 저희는 우리 대표님이 바쁘신 관계로 아쉽네요. 빨리 가셔야 한다고. 아, 명동 구경도 재밌던데 외국인들 되게 많잖아요. 일본 사람들 되게 많은데. 머스킹 한번 갈까? 그럴까요? 오늘 옷도 다 같이 입었는데. 명동에서 홀로 하리라면 혼자서? 무반주? 무반주? 아니요, 반주 있어요. 아, 반주 있어야 돼요? 아, 이게 반주 있는 거 없는 거 차이가 커요. 아, 그냥 뭐 음악은 화성악기가 필요하니까. 맞아. 그러면 선아 씨 전화해서 오라고 하죠. 화성악기? 여기 일 키우기 되자. 어떻게든 일을 크게 만들 수 있다. 아, 그렇지만 그렇죠. 마무리는 할 수 없다. 아, 뭐 끝은 모르겠다. 오늘 축전 잘하고 오세요. 잘 찍어드릴게요. 꼭 홀로하리랑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홀로하리랑 먼저 올리겠습니다.